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걸 하나로 규정하고 이걸 세 가지 습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로 그냥 규정하자 그러면 이타적이라는 겁니다. 이타적이다 그러면 사실 너무 당연하고 무슨 도덕 얘기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래 살아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다녀보고 또 인사를 해보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CEO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게 이기적인 사람과 구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기적이 된다고 배울 때가 있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 뭔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막 챙겨. 자기가 일하기 편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거는 절대 에너지 쓰지 않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의사소통에도 드러나고 일하는 순서나 방식 모든 게 거기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때 순간, 그 반짝은 뭔가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고 이타적인 사람들 뭔가 뺏기는 것 같아. 그런데 길게 놓고 보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랑 경쟁 관계도 있고 뭐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십수년이 지난 지금 딱 돌아보잖아요. 그때마다 저를 막 빠닥빠닥 이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러고 사세요. 지금도 눈앞에 있는 거를 막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지고 올까? 이걸 어떻게 내가 볼까? 이걸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정답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시야에서 훨씬 넓은 세계에서 더 영향력 있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타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이타적인 관점이 훈련이 될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타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랑 일할래요? 당연히 이타적인 사람이겠죠?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여러분과 함께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이타적인 분이면 안 되지 않나요? 좀 뭔가 이기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뭔가 따낼 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만의 주장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타적인 삶은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타적인 것과 호구 잡히는 것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호구 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호구 잡힌다는 걸 알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래 호구가 안 보이면 자기가 호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도움을 주면서도 불편해.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하면서도 이용당하는 걸 알아요. 알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걸수 있어요. 나의 이미지, 나의 평판. 뭔가 저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그냥 회피하고 싶어서 그 회피도 뭡니까?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이 아닌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기적인 거야. 나의 평판 때문에. 때로는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은 단순히 뭔가 말의 습관, 말의 어떤 방식,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타적이다. 이타적이라는 게 뭡니까? 고객 중심. 고객이 우선되는 거, 이 부서와의 이해관계보다, 나와의 이해관계보다 더 대승적 차원의 관점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행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그거는 그 부서 입장이고요. 고객들은 이런 니즈가 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고객들은 이런 거를 가장 불편하던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씁니다. 이타적인 관점을 가지면, 말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제안하는 것, 내가 싸우고 있는 이것들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를 계속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과 함께 대승적 차원으로 갈수 있는 우리 둘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제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두 번은 여러분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닌 나 스스로가 아닌 내가 져주는 게 이타적인 것이라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타라는 건 고객이죠. 그 고객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내가 이슈로 가져왔을 때 그건 역시 고객 때문이라면 그거는 싸워서라도 따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타적이라는 것은 성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이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요, 그 성과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타적인 관점을 가지면 성과의 크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밀어주고 어떨 때는 내가 끌어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성과 내는 사람, 그 성공하는 사람의 모멘텀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이 다른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포인트를 찾아내요. 자, 우리가 팀으로 일을 하거나 뭔가 협업해서 일을 해서요. 근데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상사한테 혼날 수도 있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원했던 것보다 달성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아, 네가 이걸 못해서 이게 안 된 거야. 이걸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타적인 사람은 이것을 학습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놓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걸 먼저 서포트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걸 먼저 정보를 제공했어야 됐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좀 더 잘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어때요? 사실은 자기가 더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는 순간 앞에서는 막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문제가 터지면 자기 방어부터 해요. 자기 방어부터. 근데 대인들은 있잖아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그때 내 탓이오를 외칩니다. 결국에는 나로부터 문제를 찾는 사람만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실수한 건데도 책임의 소재를 나에게 돌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피드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보완점을 찾는 거,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건 성장의 포인트,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습관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꾼다 그랬어요. 아주 사소한 말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저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실패했더라도 학습으로 여기면 그만이에요. 혼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좀 더 성장했는가, 요번에 성장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 통탄할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다음번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 사용을 해야 될지 생각하실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끝나가요. 벌써 12분의 1이 다 끝나고 있다니까. 지난 한 달 여러분 삶을 피드백해보세요. 여러분 삶은 얼마나 발전하셨나요? 여러분 삶은 어떤 성장이 있었나요? 그 성장의 포인트가 없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에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시간을 돌아봐야지.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피드백만 할 수 있다면 성공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공의 마인드와 사고방식 같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당장 요 조금은 이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순간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이기는 거, 이게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 가지는 유익이에요. 자,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하는 말습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듣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을 하게 놔두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비하고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빨리 말을 하고 내 말을 계속 주장해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말을 끝까지 듣고서 아니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거든. 아니야, 너 말 틀렸어, 뭐가 틀렸는지 짚어줄게. 요거 완전 잘못됐거든. 이것만 딱 짚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의 흐름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막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막 말 잘라먹고 싸우고, 일단 그 대화 습관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이게 꼭 속이 좁은 사람들끼리 붙으면은 서로 자기 말만 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중간에 말 자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고 더 목소리가 커져. 그래도 더 시끄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들어주고
이제는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조목조목 반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끼어들지 못해요. 중간에 그 사람이 또 자르려고 그러면 내 말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해도 된단 말이죠. 토론 같은 걸 많이 보면 진짜 토론 잘하는 사람들 스킬들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이야기를 먼저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잘못된 포인트를 다 정리하면서 들어, 그리고 나서 나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거. 우리가 항상 토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토의를 합니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의견을 담아서 내 의견을 한번 그 위에 더 랩핑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설령 토론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타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타적인 마인드의 핵심이 여러분의 작은 말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타적인 라이프스타일, 이타적인 관점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의지적으로 훈련할 때, 그럴 때 발전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인사이트와 행동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말습관은 어땠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이타적이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일 하루 어떻게 나는 의사소통을 바꿀 것인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 하지만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타적인 대화 습관을 가져갈 것인지 정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인사이트와 행동 촉구를 하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